요즘 엔화 가치가 강세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38년 만에 최고치인 달러당 161엔을 돌파한 엔달러 환율은 150엔 내외 수준으로 급락했는데요. 같은 기간 850원대까지 떨어진 원엔 환율도 900원을 넘어섰죠. 엔화 가치가 추세적으로 강세로 돌아서면 엔화 투자자에게는 반가운 일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작년 11월 초 엔달러 환율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150엔선이 뚫렸죠. 그러자 일본 정부는 엔화 가치를 강세로 돌려놓기 위해 환율 시장에 개입했는데요. 심지어 달러를 매도하면서까지 엔캐리 트레이드 환경을 바꾸려고 했지만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아베가 저금리와 엔저를 바탕으로 경기 회복을 모색하는 아베노믹스가 10여 년간이나 추진되었죠. 그 바람에 금리 인상 시기에 미국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과 금리 차가 벌어지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발생되었는데요. 일본에서 저금리로 돈을 빌려 미국 등 외국의 고금리 채권 등에 투자하는 것이죠. 그러면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야 하니까 엔화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달러당 엔화 환율이 160엔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재선 가능성이 높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리는 큰 통화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강달러와 엔화 위안화 약세는 미국에 매우 불리한 것이라고 엔화 위안화 약세를 비판하고 나선 일이 있었잖아요. 일본과 중국 등이 자국 통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하면서 대미 수출 경쟁력을 높여왔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엔화 강세의 트리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9월 페드의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상태에서 설상가상으로 우에다 총재가 금리 인상을 할지도 모른다는 상황이 맞물리면서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축소될 것이라는 시장 기대가 커진 결과예요. 일본은행은 매달 6조엔 수준이던 장기 국채 매입을 향후 1, 2년간 단계적으로 3조엔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금리 인상까지 예상되니 엔화 환율이 내려갈 수밖에 없죠. 달러를 팔고 엔을 사자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엔화 가치 하락세가 멈춘 것입니다. 결국 일본은행이 7월 31일 기준금리를 연 0에서 0.1%에서 0.25%로 인상했습니다. 지난 3월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한 데 이어 4개월 만에 추가 인상인데요. 기준금리가 15년 7개월 만에 리먼 브러더스 파산 사태 직후인 2008년 12월 수준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유럽, 캐나다 등 주요국은 금리를 낮추는 피벗에 나서는데 일본은 오히려 금리를 올리는 역피벗에 나서는 것이죠. 일부 언론에서는 일본 중앙은행이 물가 2%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따라서라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현재 일본 내각과 집권당 지지도가 50% 밑으로 떨어져 있는데요. 이를 아오키 법칙에 걸려 있다고 하죠.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150엔선이 뚫린 이후 일본 재무성이 달러를 매도하면서까지 엔저를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번번이 외화만 날리고 시장 개입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거세졌잖아요. 시장 개입 실패의 근본 요인은 저금리와 엔저를 바탕으로 경기 회복을 모색하는 아베노믹스가 10여 년 동안 엔화 가치의 결정 요인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죠. 금리 차와 환차익을 노리는 캐리 트레이드 자금 여건을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비상수단은 금리 인상밖에 없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모테기 도시미스 자민당 간사장도 우에다 카즈오 BOJ 총재에게 금리를 올리라고 촉구하고 있었죠. 경제 여건상으로만 보면 일본의 1분기 성장률은 작년 4분기 대비 마이너스 0.5%로 금리를 인상할 형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베노믹스를 보내줄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걸 선택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거품 경제가 붕괴한 이후 일본은행은 1999년 제로금리 정책을 시작했는데요.
오랜 기간 초저금리 정책에 따른 부작용으로 엔화 가치가 크게 떨어졌죠. 지난 4월 말에는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60엔대로 치솟으며 엔화 가치가 1990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죠. 역사적인 슈퍼 엔저가 거꾸로 일본은행의 금융 정상화를 불러왔다는 분석입니다. 일본은행은 국채 매입을 줄이는 양적 긴축도 결정했는데요. 그동안 매월 6조엔 정도 국채를 매입했지만 분기별로 4천억엔씩 감액해서 2026년 초까지 매월 3조엔 정도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에 따라 엔화 가치가 급등하며 엔달러 환율은 크게 내렸는데요. 이날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49.80엔대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페드가 오는 9월 기준금리를 내리면 일본과의 금리 차이는 더 줄어듭니다. 지금의 엔달러 환율 급락은 일본과 미국의 정치적 요인이 촉매 역할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상춘 한국경제논설위원은 최근 160엔 부근에서 엔저에 베팅한 투자자가 차익 실현하는 과정에서 엔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국면이라고 말합니다. 아직은 근본적으로 엔고 전환 여건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엔화 가치가 근본적으로 강세로 돌아설까요? 그래서 예전처럼 120엔대로 하락할까요? 제 대답 역시 노입니다. 지금 환차익 목적으로 엔고에 베팅하기엔 여전히 불안합니다. 저는 8개월 전에도 그리고 또 석 달 전에도 엔화 가치와 환율에 대해서 일본은행이 출구 전략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위해 일본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 설명한 바 있는데요. BOJ의 국채 원리금 상환 금액이 일본 정부 예산의 25%에 달한다는 점, 일본 경제가 확실한 흑자 기조가 아닌 상태에서의 금리 인상은 일본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 3조 달러 이상의 해외 자산이 대거 이동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0조 달러로 추산되는 막대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중 일부가 일본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점쳐지는데요. 캐리 트레이드란 금리가 낮은 통화로 빌려서 더 나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통화에 투자하는 전략이죠. 그간 일본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일본에서 돈을 빌려 다른 국가에 투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성행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당장 세계 경제나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장기적인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쓰나미가 될 것이라고 말이죠. 일본 언론들은 아직은 사실상 제로금리인 일본의 정책금리가 올해 0.25% 내년 0.5% 정도 완만하게 올라간다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일본 금리가 연 0.5%를 돌파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양적 완화에 해당하는 채권 축소 계획도 2025년 6월 중간 검토를 통해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금리 출구 전략이 신중하게 진행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금리 인하와 더불어 엔달러 환율이 하락하더라도 단시간 내에 120엔대까지 급격하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자가 유튜브를 녹음하고 편집을 하던 도중인 8월 5일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사태 당시보다 더한 최악의 블랙 먼데이가 터졌습니다. 니케이 평균이 전일보다 12.4% 폭락했고 코스피가 8.77%, 코스닥은 11.3%, 대만 가권은 8.35% 하락했죠.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가 주말을 거치는 동안 눈덩이처럼 불어나 5일 아시아 증시를 덮쳤습니다. 엔달러 환율도 142.16엔까지 떨어졌죠. 엔캐리 청산이 쏟아졌다고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3의 법칙에 부합돼서 그렇다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삼수룰이란 최근 3개월 실업률 평균치가 지난 1년간 최저 실업률을 0.5%포인트 이상 높으면 경기가 침체된다는 실증적 이론인데요. 현재는 0.6%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강맹수 박사에 의하면 이것은 법칙이라기보다는 경기 침체기에는 실업률이 빠르게 상승한다는 의미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삼수 룰에 해당하면 경기 침체가 온다는 명제와는 전혀 다른 의미라고 말이죠. 미일 경제수장의 판단 미스도 폭락장에 불을 붙였습니다. 우에다 카즈오 일본 은행 총재는 내 돈 가만히 있다가 왜 하필 이때 기준금리를 올려서 기름에 불을 부었냐고 비난을 받았어요. 파월 역시 2021년에도 물가 인상은 일시적이라고 우기다가 실기를 하고 2022년에 허겁지겁 빅스텝, 자이언트스텝으로 기준금리를 올렸던 기억이 있죠. 그런데 이번에도 7월에 금리 인하를 했어야 했는데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9월에 내리겠다고 암시만 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CME 페드워치는 이미 9월에는 0.5%로 빅스텝 인하를 예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월, 11월 계속해서 0.25%씩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최근 엔달러 환율의 급격한 하락이 글로벌 증시 하락과 더불어 슈퍼 엔저 시대의 막을 내리게 하는가 여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엔 더욱 좋은 자료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